물병입니다. 물이 쓰여 없어요. 안 보이죠? 물이 있습니다. 네, 이도 물병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조금 들었어요. 그럼 물은 있어요. 흔들물 소리도 요란하게 납니다. 여기서 물이 가득 들었어요. 흔들어서 소리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릇과 같고 우리 몸의 믿음이 물 같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난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크냐 적냐 그 차이 있을 뿐이죠. 맞냐 적냐 차이 있을 뿐이죠. 이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는 일이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기는 있는데 믿음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소리만 요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인가, 아니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쉬운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생사복에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대속의 사건을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알아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많이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있어서 그랬지만 그들에게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천지 만물을 볼 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 신자를 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영입니다. 근데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하나님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 악령, 귀신들이, 사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안 보이지만 진짜 신들린 점쟁이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누가 알았나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아닙니다. 귀신들린 미친 사람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알리며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는 소식을
정말 들을 수 있다는 것,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나는 양을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늘 바로 하는 것은 상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고 뭐 이것저것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열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와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는 늘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믿음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이렇게 상호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난년 후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겁니다. 이사야도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나고 나서야 나는 죄인으로서다, 날 떠나소서 하면서 고백하면서 정말 믿음의 바른 길에 들어선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바로 아는 사람 있고 하나님의 관해서 예수님의 관해서 듣기만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깊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더 확실히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사람을 들었으면 뭐 웃긴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직접은 알아도 믿음이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 맞아,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도 가고 살인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지고 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맞아, 그래서 날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 십자의 고초를 내 대신 받으셨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의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를 피를 흘려서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그때 이 속죄 제물이 대속물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지는 겁니다. 그 구약의 속죄법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된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승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승리를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죽여서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한 사실을 듣고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했지. 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구나 인정해. 알기만 알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진리를 들었을 때 바로 깨닫고 바로 인정하고 그것이 고맙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주님의 대속의 그 죽음을 내가 바로 알고 그걸 내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준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서 내가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달아 알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내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경우 참 믿음이 없느냐? 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울고 가슴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벌레만도 못한 놈으로 소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대신 죽인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한 사람은 굳건한 믿음의 판 속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노라 너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네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니 이제 네 죄가 네 믿음 때문에 나의 피로 다 사해졌느니라. 참 회개는 사유의 속죄의 사죄의 확신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 그런 확신 넘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오염되고 타락된 납니다. 죄성에 찌들고 물든 납니다. 그런 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깨닫고 이제 그 나를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를 본받아 살려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귀한 손님이 올 때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귀한 만왕의 왕, 영원한 왕,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기 전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좌우고 지저분한 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청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드릴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회개하고
주의 복을 믿어라. 주님께서 회개를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이 회개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듣기만 듣고 어 그렇구나 어 그래 맞아 그러니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확실히 깨닫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 사용 받으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알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다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대 속에 죽음이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 죄 때문에 주님이 된 죽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 죄를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오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신 주님, 내게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속에 초청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자기 주 자기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만왕의 왕, 생사벽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눈물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울음소리 듣고 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으면은 의사가 발을 잡고 엉덩이를 때려서 아기를 울리죠. 저는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태어나는데 영적 생명도 비슷하게 태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생명이 태어날 때 회개의 눈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부를 수 있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자기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울고 울면서 태어나는 거라고.
근데 아직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울어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그렇게 울어보진 적이 없다 한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이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모양점으로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그는 감격을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이쪽 소리도 요란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정치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에서 찬성합니다. 동성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소수의 인권 뭐 쓸데없으라면서 찬성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도 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깊이 만났겠냐. 이런 믿음의 소유자겠느냐, 이런 믿음의 소유자겠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크게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모셔서 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자 영원한 공주가 된 것이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기 전에는 뭘 신뢰하고 살죠?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산, 내 머리, 내 재주, 나를 도와주는 가까운 사람 그런 것을 신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뭐니가 최고야 그러면서 재산 돈을 신뢰하면서 살고 악착같이 오는 돈이다 돈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 무엇보다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주님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땅의 재산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내게 힘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떠날 때는 아무나 가절파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만물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외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실히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는 세상에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재산이 다 없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한다. 내 가족이 날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일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네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3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눈에 보면 의지하며 살지 말고 너희 전부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살아라. 우리가 정말 믿음 충만하게 되면은 예,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왜?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를 결국 영원토록 복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참 믿음은 신뢰를, 내가 신뢰했던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신뢰를 하나님께로 전기로 옮기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리하게 많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이 있어 타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 1주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100건이 생겼는데 300명이 죽었다.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겠습니까? 아무도 안 탈 거예요. 100층도 끌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는 걱정 않고 타는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겁니다. 신뢰를 옮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생사부의 주관자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하는 이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될 때 그분보다 더 그토록 능력 많으신 분,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보다 더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괜찮아. 현수와 내세를 영원히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늘 감사가 있고 늘 긍지가 있고 늘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뢰를 주님께로 옮겨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긍지와 자부심을, 참 감사를, 참 소망 가운데서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보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한다고 해서 내 공로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예수 공로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못한 자다 그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몸에 있다. 직분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연료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거죠.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신데 나의 하인으로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평소시는 주님 모른 척하고 그냥 계세요. 아 간섭하지 말아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할 테니까. 급하면 돈 주세요. 병고 주세요.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런 내 명령을 받드는 하인으로 내 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이제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살려고 대신 죽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신앙이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입니까? 바벨론 쪽에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는 악기 소리를 울릴 때 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불불에 다 절했습니다. 다 절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 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누가 거역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왕한테 알리는 겁니다. 왕의 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본으로.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통이 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의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인재를 등용을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도 그 포로 잡혀간 그 나라 황제의 총을 입고 언덕 속에서 듣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고 사람 마음이 있어서 처음 여긴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 악기 울릴 때 절해라. 그러면 불문을 붙이겠다. 그때 그들 그랬지요. 왕이여,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왕은 왕이 이건 줄 알지만 왕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왕의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 살려줄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을 안 살려줘도 우리 절 안 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화가 얼마나 왕이 났겠어. 대 황제가 불불을 7배나 뜯겨서 그들을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들 집어던져 넣었던 군사들은 열개 다 죽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왕이 여봐라, 불불 속에 세 사람 던지지 아니었는가? 네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라. 여봐라, 어찌 된 일인고?
사드라 아벳느고야 메사가 비너 나오느라 하니까 불문은 나오는데 눈썹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하늘에는 천사 같다. 그때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들을 높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예배들이 말하는 예, 큰 교회는 지금 50명에서 모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맨맞아가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쫓겨나면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남이 예배 드리지 말아도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만든 금 신업에 절하라고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절하라고 했을 때 많은 유대에서 포로 잡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절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 인사 믿다 그지 찰랑찰랑찰랑 믿음 인사 믿다 그지.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면서 절했다 그지. 그런데 사드락에서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 죽으면 죽으리. 믿음이 제대로 없고 기독교를 우스개기는 사람이나 정권이나 집단은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늘 나는 우리들이 그런 상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 사드락에서 아벳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왕의 영원한 왕 하나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 없어 그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 상속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염병인데 정부에서 하지 말하는데 하면은 자꾸 구청에서 오고 무슨 오고 야당인데 그러면서 자꾸 안 하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법으로 구상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다 못해 안 되면 준법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교회는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죠. 법으로 현재 모이면 난리 나죠. 그러면 50명 모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장소가 한두 곳입니까? 곳곳이죠. 그리고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9부, 10부 드리는 겁니다.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고 장소 곳곳에서 50명이 흩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 부목사 많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정신이 있어야 이런 난국을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타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칠 일입니다. 저도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더만 우리 총회장 전화한테 이렇게 물러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만의 왕,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인지 이런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자꾸 소리로 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지, 나부터 생각해야지, 전병 안 걸려야지, 그래 건강해야지, 나라 법 지켜야지, 그렇게 전염병 안 걸려 나라 법 지켜도 때가 되면 갑니다.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죽기를 가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죽어도 승리, 어차피 하면 죽는 건데 죽어도 승리자고 영원한 앞날이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참으로 소리만 요란한 행진적인 믿음에 쇠져 되지 마시고 듬직한 믿음의 용사,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수정 성도가 되고 한국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